네, 그래서 그것은 언덕에다가 뭐라고요? It is a hill. It is는 줄여서 뭐라고 쓰기도 합니까? 그렇죠. It's a hill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하면 이거는 왜 있어야 돼? 이거 무슨 뜻이고 왜 쓰죠? 그렇죠. 하나. 이시면 뜻이 그것인데 영어는 그것을 그것이란 뜻의 단어가 따로 있고 그것들이란 뜻의 단어가 따로 있어요. 그것들은 혹시 뭔지 아나요? 네. 오, 안 해요. 데이. 그러면 데이는 한 개란 말이야? 여럿이란 말이야? 그렇죠. 만약에 그것들은 언덕들입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여기에 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. 됐습니다. 대신에 여기에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표현해줘요. 영어에서는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 했는데 이름씨가 한 개일 때 문장에 쓰는 방법이 다르고요. 여러 개일 때 문장 속에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. 네,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어? 언덕은 무엇?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? What is it? Is it 하면 묻는 말이고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. 그래서 무엇이니? What is it? It is a hill. 언덕이야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꽃이다. It is flower. 오케이, 그래서 flower 쓰는 방법. F-L-O-W-E. 그렇죠. 근데 it is flower가 아닌데요. 그것은 꽃이다라는 표현은 꽃을 할 수 있어 없어? 그러면 it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야 여럿이야? 그래서 it is flower가 아니고 뭐라고요? It is a flower. 영어에서 문장 속에서 이름씨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. 할 수 있으면 어란 말을 붙여줘야 된다고요. 오케이, 이 대답 듣고 싶어?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랬더라? What is it? 아,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대답까지 이 대답까지 What is it a flower 이럽니까?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게 모른다는 얘기고 없어지는 what이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What is it? It is a flower. 그거 뭔데? 그거 꽃이야. 오케이, 자렉 플라워 스펠링 잘 기억했고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새의 둥지예요. It is a nest. It is a nest. 오케이, 둥지 셀 수 있어 없어? 오케이, 그 다음 그것은 새다. Bird 쓰는 법. 그렇죠. 그것은 무엇이니? What is it? 그것 샌다? 새다? 그것은 새니? 그것은 새가 아니다. It is not a bird. Is not 줄이면 isn't. It isn't a bird. 오케이, 그 다음에 그것은 글자입니다. L-E-R. 이렇게 읽으면 되네. 그래, 그것은 글자다. It is a letter. It is a letter. 오케이. 미국식 발음은 T 발음을 R처럼 됩니다. It is a letter. 오케이, 세력이 준비가 다 됐어? 그것은 막대기다. Stick 쓰는 법. Okay. 의자는 어떻게 써요? 의자는 일단 소리는 뭐고? Chair 쓰는 법. Chair 여기는 마켓 적은 것 같은데 여기는 마켓 적은 것 같은데 Chair
그러면은 or IRE or 된대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전반적으로. 네.